방송을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 방송인들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. 예, 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아, 있었어요? 물론 이제 바쁜 생활과 여러 어떤 그 종목과 여러 장르를 경험하는 김익근이야 모니터링 따위를 안 하겠지만.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저희는 얘는 진짜 앞만 보는 것 같아요. 저는요 그러니까 지나간 방송은 참고하지 않더라고. 보니까 아, 아리아리에요? 앞으로 내가 뭘 할까만 곱씹지 지나간 건 안 잡아요. 와, 아니 사람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. 시청자 여러분, 앞을 바라보셔야 됩니다.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네. 예전부터 그 김익근이 우리 과거 얘기니까 좀 잠깐 해도 어제 과거에 취하지 않으니까. 네네네. 원래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금방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요. 자,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. 상처라는 자, 현재 게 없는 2승을 아이예요. 기록하고 있는 어윤 선수와 2패의 김준혁 선수가 만났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, 이런 트래시 토크에 얽매이지 마십시오. 자,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아니, 그리고 네. 그 말말말로 우리를 접한 분들 네. 노상 그런 얘기만 하는 줄 알아요. 저희 그 액기스로 중간중간에 저희가 끼워 넣는 거지 네. 가끔 그래도 제가 그 옆 동네 그 PD님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야, 너 그 김익근 캐스터인가 그분이랑 하는 그 프로그램은 예능이니? 리그인데? 그랬더니 그게 리그야? 오. 이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. 아, 실제로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그분은 대체 뭘 보신 거예요? 그때 그분이 이제 SNS상으로 네. 이제 그 저의 말말말만 본 거죠. 그래서 보니까 이게 게임 중계도 아니고 스타투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. 이게 예능이냐, 이게 토크쇼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. 근데 그 말말말의 파급력이 엄청난 게 왜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 정인호 해설이 저희 직원 PD가 저 홈쇼핑 직원 PD가 아 왜 안 불러주는 거예요 게스트로? 아 이렇게 방송 진짜 저도 그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. 어 뭐예요? 한재성 PD님? 한재성 PD. 예, 저 게스트 저 의지 있거든요. 저 홈쇼핑 게스트 네.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던 분입니다. 네. 아 정말. 그래서 저는 정말. 가전제품이나 이제 그 요리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막 그 누구보다 네.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내고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까 게스트 좀 불러달라고 했잖아요.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다고 한번 부르고 싶다고. 됐어, 내가 안 해. 그래서 제가 아예 잘랐어요 먼저. 야이 씨. 왜 잘라요? 이 형이 되게 풍채는 있어서 10분 방송에 어울리는데 입이 짧아서 맛있게 못 먹을 거다 제가 미리 잘랐어요. 괜찮죠? 잘했죠? 한 번만 해주세요.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.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. 네. 제가 한 10월부터는 좀 한가해질 예정이니까 10월 한 중순쯤을 잡아가지고 그 추석 맛집 어때요? 안에 원래 추석 때 먹을 거 많이 하거든요. 그럼 제가 가서 굴비를 뜯을게요.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? 괜찮네요.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굴비 특집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군대 갔을 때 모자 네. 호수가 있잖아요. 네. 혹시 몇 호를 썼어요? 저 50대였어요. 59. 아니 뭐 아닐 수도 있고. 아닐 수도 있고. 작을 수도 있고. 네, 얘가 좀 튼튼하긴 하네. 예, 보니까 얼굴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위쪽에 있는 그 두개골 쪽이 네. 여기가 튼튼하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야, 너 혹시 그 뭐지? 그 여름에 그 산에서 타는 거 뭐죠 그거? 뭐, 래프팅. 그거 할 때 그거 맞습니까 이거 모자 안전모? 래프팅을 해봤어요. 거기가 이제 군모보다 좀 작아요. 래프팅 모자가. 네. 못할 수 있어 영원히. 모자 안 쓰면 안 태워주거든요. 아니 무슨 제가 최용만 씨라니고 정준하 씨라니고. 아니 이 정도 두개골이면은 야 이거 간당간당 하겠는데. 그럼요.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거든요. 네. 여기 또 위키백과에 올려주신 정보니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서울이 요즘에 또 경기 이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읽은 적이 있는데 네. 그만큼 살기 힘들죠 서울 쪽이. 그렇죠. 비싸니까요. 그래서 아래쪽에 또 세워놨는데 이제는 또 저글링들이 달려와서 네. 그 있던 집마저 다시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나름 현실에 타협했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질러버리면 네. 예, 진짜 그 포기하고 싶어지죠. 예, 예? 포기하고 싶어. 예, 포기하고 싶어. 고인계설 힘내세요. 네? 야, 힘내. 맞아, 힘내세요. 미안하다. 너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. 그 안 좋은 단어를 아이고. 거꾸로 하면요 살자입니다. 예, 사셔야 돼요. 예, 진짜. 그거 그 달에 써져 있는 문구잖아요. 그거. 맞아요. 예. 네, 사셔야 분들이 그 문구를 보고 희망을 얻고 돌아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럼요. 여러분. 인규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. 네 그런 것. 힘 얻으세요. 마음껏 말씀하시고요. 아우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 중계진이요 예,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e스포츠의 MSN이에요. 메시 네이마르 그리고 또 저희 수아레즈입니다. 이런 조합으로 또 다른 프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.
야 방금 근데 정말 너랑 안 어울렸어. 무슨 메시 무슨 수아레즈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그런 그 거 하지 마 이끄나. 그 정도로 아, 우리가 네. 굉장히 또 희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가희 PD 우리 좀 살려줘요. 이런 걸로 예능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말이죠. 네. 기본빵 이상 갑니다. 진짜요? 내년에 이거 우리 케어 안 하면 네. 우리 진짜 GSL 마이너 갑니다. 우리 진짜 이 조합 그대로 간다 가이야. 나 코드 A 출신인 거 아니? 농담인 거 같지? 나 코드 A 우리 진짜 사람이야. GSL 마이너 지금 갈 수 있어요. 지금 그쪽에서 우리 엄청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. 고인규만 자존심 버리면 돼요. 너 갈 수 있니? 제가요? 네. 저는 못 가서 한 달인 사람이에요. 아 저희는 농담인데 네. 너무 진실함이 묻어나서. 그렇게 저는 웃자고 했더니만 네. 그런 거 진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? 아무 생각 없어요.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지금 느껴지는 불경 모드. 야 벤시. 말씀하시죠. 아니 벤시라고요. 아 이게요 경력 15년 정도 되잖아요. 아니, 문장을 만들지 않았어요. 아, 단어만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. 아, 벤시라고 그런 거예요. 벤시. 네. 저 감동 받아서. 네. 야, 이 부족함을 테크로 승부하는구나. 그럼요. 아, 그 벤시. 이 이런... 부족함을 테크로 승부하고요. 이런 거보다 그냥 딱 내공 담아서 벤시. 이걸로 해설한 거예요. 벤시. 네. 뭐 이렇게. 네, 아 왜요? 그거 아니잖아요. 왜요? 뭐 더 필요해요? 네. 그 광고 봤잖아요. 벤시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네, 뭐가 더 필요합니까? 네. 은폐. 지금부터 단어로만 중계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의료선. 의료선. 아래쪽 해병 사이클론 자극제 업그레이드 4초 벤시. 죄송합니다. 이러니까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. 네. 확실히 멈추지 못해요. 적당해야 되는데 이건 병이야. 네. 아 우린 안 될 놈들이야. 아, 근데 죄송해요. 저희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. 일단 뭐 다음 주 일은 네. 다음 주 가서 생각을 하자고요. 아 요즘 고인구가 욜로예요. 네. 아 진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나중에 근심 걱정 예. 생각 안 하고요. 네. 뭔가 욜로라기보다는 내일이 정말 두려울 거예요.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네.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기요 선생님 예. 아 중요하죠. 예, 같은 스포팀이니까. 그럼요. 예, 우리는 뭐 여지껏 뭐 네가 파는 약까지 선전을 했는데 아 그럼요 그러면 마음껏 하십시오. 이게 웃긴 게 마음껏 하세요. 아니 지가 막 그 다른 아, 홈쇼핑에서 했던 것도 네. 막 그렇게 막 5분 10분 책을 받아줬잖아요.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뭐 고인규의 오랜만에 그걸 국회의원이 됩니까? 왜냐면 게임사들끼리는 경쟁 라이벌 관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괜찮았다. 그거는 모든 남성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 내일 몇 시요? 2시 준비해 주세요.